내일장 미리 보기 오늘은 다울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. 차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시장에 어제는 급락을 하더니 오늘은 또 뭐 다 만회할 수는 없었지만 어쨌든 반등을 좀 이뤄냈습니다. 자, 내일 시장이 또 중요한데 이런 상승 탄력을 이어갈지 아니면 또 뭔가 변수가 나타날지 어떻게 보세요? 근데 우선 오늘 시장을 보기 전에 어제 시장을 짚어야 되는 건 분명히 맞는데요. 네. 네, 어제 같은 경우에 하루 동안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18,205개요. 네, 엄청나게 팔았습니다. 그렇죠. 거의 뭐 5개월 동안에 본다고 하더라도 가장 그 많은 계약을 팔았는데, 근데 오늘 이 지수가 오르고 또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만계약 가까이 좀 산 걸 보면은. 네. 이 어제의 그 매도는 어떤 뭐 SVB에 대한 파산에 대한 우려감보다도 이 CPI 지수 발표 전에 어떤 경계감이 가장 크지 않았나. 근데 그만큼 이제 그 미국의 어떤 통화 정책 그리고 이제 FMC 회의 전까지 이런 그 외국인들의 큰 폭의 어떤 수급적인 유동성은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왜냐하면 3월 FOMC에 대한 어떤 전망이 뭐 지금 또 이제 나오면서 이 CPI 지수가 나오면서 계속 전망이 좀 바뀌는 게 좀 너무 또 빠르거든요. 네네. 예,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FOMC 회의 전까지의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시장이 좀 잠잠해지고 하기에는 좀 굉장히 불안한 요소보다는 이벤트나 뭐 이런 투자 심리가 계속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어제의 급락, 오늘의 상승.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좀 좋게 보는 건 아니거든요. 네. 예, 뭐 내일 같은 경우에 또 어떤 또 이슈가 또 나올 가능성도 그러니까요. 있는 상황이고.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뭐 주식 구조 자체가 솔직히 말씀해 1월 달과 2월 달에 외국인들이 급격하게 매수 폭이 컸어요. 그렇죠, 많이 샀죠.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펀더멘탈과 상관없이 좀 오버하면서 좀 슈팅한 경향이 굉장히 있었거든요. 뭐 그러기 때문에 이 지금도 시장에서 이제 투자자 분들도 그 불안해하는 부분이 외국인들의 매도 또 차익 실현 이런 부분을 뭐 그 전에 크게 그 외국인들이 매수를 안 했으면은 이런 걱정까지도 안 했을 텐데 그렇죠. 지금 이런 부분이 약간의 좀 역효과가 좀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있어서 지금 현재 그 여러 가지 뭐 지금은 이제 어제의 미국 상황 본다고 한다면 또 분위기는 좋잖아요. 네. 예, 어떻게 보면은 25BP 뭐 인상이나 그 동결까지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순 매수가 이번 주 후반까지는 어떤 또 이제 그 어떤 금융 시스템, 미국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은 들어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네네. 지금 판단은 좀 되고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내일 시장에 뭐 급락한다는 것보다도 저는 좀 오늘처럼 이 반등 랠리가 내일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오늘 뭐 어떤 매수하는 것도 좋고 뭐 현금 비중 그 주식 비중을 유지하는 것도 좋은데 근데 다만 이제 포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변동성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. 네. 뭐 그렇기 때문에 역시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그리고 이 민감주보다는 이 어떻게 보면 경기 방어주 네네. 경이 중심으로 매수 대응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어쨌든 오늘 반등을 이뤄냈지만 뭐 여전히 우리가 체크해야 할 것이나 변수들은 여기저기서 튀어나올 수 있다라는 것은 저희가 염두를 해둬야 되겠네요. 자, 그렇다면 내일 시장에서 그러면 어떤 업종이나 섹터를 좀 보면서 공략해 볼까요? 어떤 그 시장 상황 따라서 뭐 경기 방어주, 대형주도 있지만 저는 이제 어떻게 모멘텀이 있는 거는 계속 간다고 생각이 되고 네네.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유럽의 어떤 CRMA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모멘텀이 저는 이거랑 또 그 중국의 리오프닝 이거 외에는 좀 랠리가 지속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은 좀 제한적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특히 이제 2차 전지 소재주가 아니라 폐배터리 관련주들은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. 뭐 앞서서도 좀 얘기를 해주셨던 걸로 네네네. 판단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폐배터리 관련주 지금 현재 유럽의 CRMA, 미국의 IRA 여러 가지 맥락은 비슷하고 하더라도 지금 좀 약간 대결 구도로 가고 있거든요. 네네. 자국에 대한 어떤 그 원자재에 대한 수급에 대한 보호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근데 결론으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2차 전지 다른 소재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의
서 어떤 편을 쓰냐, 유럽의 편을 쓰냐, 약간 이 고민이 되는 시점이지만 페베터리 같은 경우에는 결론은 뭐 유럽의 눈치도 볼 것도 없어요. 어떻게 보면은 유럽 안에서 자체적인 이 소재, 이 원재료를 구입을 해야 된다는 게 이 CRMA법에서의 골자기 때문에 뭐 이제 초안도 나오겠지만 지금 현재는 이 페베터리 쪽으로 어떻게 재활용을 통해서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원재료를 구입을 해야 되는 수요는 변화가 없거든요. 네네.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폐배터리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수혜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.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소재주들도 물론 이제 전기차 침투율이나 뭐 초기 시장 진입으로 봤을 때도 좋겠지만은 이제는 좀 이 원자전지 소재 안에서도 이 폐배터리 쪽에서의 종목들이 순환매도일 가능성이 또 있지 않을까. 물론 그 전에 많이 올랐었지만 더 상승 여력을 더 가져갈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2차전지 소재주들 오늘도 많이 올라갔는데 이제 다음 타자 패턴을 이어가면서 폐배터리나 이 배터리 재활용 관련된 섹터가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체크해봐야겠고요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내일 시초가에 어떤 종목 좀 공략해볼까요? 앞서서 이제 2차 전지 이 폐배터리 관련 주에서는 뭐 성일아이텍, 뭐 IS 동서 관심 있게 봐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HFR. HFR 통신기기 업체인데 통신 쪽. 네. 이게 어떤 중장기적인 전망도 괜찮긴 하지만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 단기적인 어떤 변동성에서 봤을 때는 많이 오른 종목도 좀 피하는 게 낫고 이 어떻게 보면은 이 경기 방어주 성격으로 갔을 때 이 통신 장비 업체들도 좀 괜찮다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. 왜냐하면 많이 안 올랐던 상황이고 물론 지금 현재 들어갔을 때 주가가 무거울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포트에 분명히 이 경기 방어주는 좀 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통신기계 업체인 HFR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. 지금 제 유무선, 뭐 장비 쪽, 유선 장비 쪽은 거의 뭐 우리나라 뭐 통신사들의 고객사를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이 지금 계속 나와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고객사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과 일본의 통신사들 쪽으로의 매출 부분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뭐 지금 본다고 하더라도 미국 AT&T 또 버라이즌이랑 매출은 지속적으로 지금 나와주고 있고 뭐 노키아를 통한 또 일본 쪽에서 매출이 새로 이제 해외 매출 쪽에서 잡힌다고 한다면은 국내 쪽도 좋고 해외 쪽도 안정적으로 가져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우리나라보다는 이제 해외 쪽이 시장이 좀 개화되는 상황이거든요. 통신 쪽으로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화망 그러니까 5G죠. 관련 쪽으로의 안정적인 수익을 찾을 수가 있는 게 바로 이제 해외 쪽 매출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지금 이제 29,350원인데 올해 HFR의 그런 EPS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3만 원 초반이라고 하더라도 이 PR이 어떻게 보면 6배 좀 초반이거든요. 이 동종업계에 뭐 딱 비교하기 뭐하지만은 이제 모이솔루션, 솔리드 아시는 기업들이 PR이 20배 이상을 받았는 걸 본다고 하면은 HFR 같은 경우가 극히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HFR을 말씀드립니다. 네. 그러면 가격 전략까지 바로 확인해 볼게요. 1차적으로 지금 현재 주가가 3일 연속 좀 많이 빠졌어요. 오늘 시장 대비해서 안 가고 있는데 1차적인 목표가는 32,000원 말씀을 드리지만 32,000 돌파했을 때는 추가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도 괜찮고 그리고 손절가는 27,000원 말씀을 좀 드리는데 근데 우선은 어떤 종목에 대한 HFR을 수익을 낸다는 것보다도 이 포트 안에 좀 가볍게 갖고 갈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 판단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HFR을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보자. 뭐 단기적으로 수익을 쫙 내자는 취지보다는 경기 방어주 성격으로 포트에 하나 정도는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이성욱 차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. 오늘도 좋은 전략, 또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네.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